캠핑 레저를 포함한 스포츠 활동, 그리고 구조, 구급 현장까지 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목적 장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소방활동의 활용도를 인정받아서 남자들이 알만한 군대 보급품처럼 각 소방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고, 불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불보다 강한 열정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국내 제조사 LJ테크에서 만든 순수 국산 브랜드입니다. 이 제조사 LJ테크의 대표님과 제가 인연이 되면서 제품의 품질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부탁하고 부탁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최초로 소개하게 됐고, 샵 유리나무에서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장갑은 이렇게 불칸 33, 불칸 44, 불칸 55 이렇게 나눠지는데, 불칸 33 같은 경우는 엄지와 검지에 이렇게 전도성 가죽을 덧대서 터치가 가능하고, 불칸 44는 열 손가락이 모두 전도성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열 손가락이 모두 터치가 가능합니다. 자, 불칸 55 같은 경우는 좀 더 극한의 활동이 가능한 레펠 겸용 장갑인데, 그립감과 내구성이 정말 최상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는 땀을 닦는 싱글테리 원단이 부착되어서 정말 다용도 레포츠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장갑들이 천연 염소 가죽을 사용한 장갑이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가죽의 두께가 미세하게 두껍거나 특정 부위에 조금 더 덧대는 등의 차이가 있고, 가죽을 포함한 모든 재질이 마모 강도, 견뢰도, 인장 강도, 절단 하중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았고, 그리고 유해성 검출 성적서까지도 받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소방관들이 있고 사용하시는 거겠죠? 각 장갑별로 패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목 부분은 네오프렌 재질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감쌀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카라빈을 덧댈 수 있는 10mm의 크기의 홀이 가죽을 덧대어서 뚫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목 부분의 벨크로는 모양과 브랜드도 표기되지만 탈 부착 시에 그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등 부분은 통기성과 신축성을 위한 나일론 스판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옷감의 나일론 스판 소재하고는 다른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재질이고, 손바닥은 이중 봉제 작업이 되어 있어 매우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대부분 견고하게 만든 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델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불칸 33의 경우 엄지와 검지 부분이 전도성 가죽 처리가 되어서 터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 있고, 소방대원들이 사용해야 되는 장갑이기 때문에 손등 중앙에 반사 재질의 119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 불칸 44와 55 같은 경우는 모든 열 손가락이 터치가 가능하다는 것, 불칸 44는 불칸의 브랜드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불칸 55에는 별도로 브랜드 네임이 적혀져 있진 않지만, 손등 가죽에 불칸 55라는 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모양은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고, 불칸 33과 44는 119 로고와 불칸 브랜드 로고, 터치 손가락에 개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불칸 55는 더욱 강도 높은 작업의 안전을 위한 이중 덧댐 처리가 손바닥 전체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세하지만 이렇게 용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땀을 닦을 수 있는 싱글테리 원단도 있다는 것. 우리는 캠핑과 레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프나 끈 때문에 손바닥에 화상을 입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하드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프로드를 하시는 분들은 뭐 윈치를 당기거나 할 때 손을 화상 입거나 손바닥이 벗겨지는 그런 위험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캠핑을 가서 장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톱질을 한다든지 칼질을 할 때도 얼마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장갑을 끼고 활동을 한다면, 땡겨라 땡겨, 오케이 즐거운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뭐 일부이지만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택티컬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장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 역시도 장갑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맨손이 가장 예민하고 작업을 할 때도 손으로 하는 작업이 조금 더 빠르다고 느껴졌기 때문인데, 바이크를 타면서 장갑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장갑의 중요성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소개해드린 LG헤이테크의 불칸 장갑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및 레저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제품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 주소, 설명란에 적어둔 이 주소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장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불칸 장갑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좀 더 즐겁고 안전한 캠핑 및 레저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